이렇게 잡으면 좀 그럴까 봐 조금 그랬더니 네. 이번에는 제 앨범에 있는 곡 중에서 한곡 전해드릴게요. 에스엔에스에 이분의 이름이 계속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켜니까 이분하고 또한 분이 누구더라? 이서진 씨인가? 이서진 씨와 이선희 씨가 이승기 씨의 결혼식장에 안간 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 키면 이선희, 이서진, 이승기 결혼식 불참 이래가지고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서 안간거 아니냐 또막 그런 말들 많이 막돼 있더라고요. 자세히 읽기 싫어서 그냥 제목만 읽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 오랜 좋은 관계로 있던 사람이 어떤 한 계기로 인해서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몇명 있는데 다시 회복되진 않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다시 두 사람이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두 분은 그래도 스승과 제자니까 언젠가는 또 좋게 또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뭐든지 돈 때문에 그래, 돈이 말썽이야 뭐 이러는데 아무튼 돈을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선희 씨의 노래 알고 싶어요. 제가 김희갑 선생하고 양인전 선생님께 어렵게 저작권 허락 받아가지고 리메이크 했거든요. 그래서 벅스나 멜론에서 알고 싶어요. 이선희 씨 거도 나오지만 알고 싶어요. 김대리 하면 제 음원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음원으로도 또 많이 들어주시고 유튜브에도 많이 돼 있는데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건 저한테 제 통장에 안 꽂히거든요. 벅스나 멜론에서 꼭 들어주셔야 제 통장에 5원, 8원씩 꽂혀지니까 여러분 알고 싶어요. 김대리 이렇게 검색하셔서 꼭제 노래로도 들어주십시오. 제가 하도 오랜만에 불러서 제 노래지만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레이션을 조금 넣었는데 기억이 나면 넣고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씨의 노래 알고 싶어요.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태리의 노래인데요. 알고 싶어요 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